이번 주제는 시도별 대한민국 1인 가구입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연령별 1인 가구를 보시죠. 2023년 기준 30대 남자가 가장 많은 1인 가구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의 연령별 1인 가구를 보시죠. 20대 서울 여자가 가장 많은 1인 가구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음은 부산의 연령별 1인 가구를 보시죠. 60대 부산 여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보입니다. 다음은 대구의 연령별 1인 가구를 보시죠. 60대 대구 여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음은 인천의 연령별 1인 가구를 보시죠. 30대 인천 남자가 1인 가구가 가장 많습니다. 다음은 광주의 연령별 1인 가구를 보시죠. 30대 광주 남자가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다음은 대전의 연령별 1인 가구를 보시죠. 20대 대전 남자가 1인 가구가 가장 많습니다. 다음은 울산의 연령별 1인 가구를 보시죠. 30대 울산 남자가 가장 많은 1인 가구 비중을 보입니다. 다음은 세종의 연령별 1인 가구를 보시죠. 30대 세종 남자가 1인 가구가 가장 많습니다. 다음은 경기의 연령별 1인 가구를 보시죠. 30대 경기 남자가 가장 많은 1인 가구 비중을 보입니다. 다음은 강원의 연령별 1인 가구를 보시죠. 60대 강원 남자가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다음은 충북의 연령별 1인 가구를 보시죠. 20대 충북 남자가 1인 가구가 가장 많습니다. 다음은 충남의 연령별 1인 가구를 보시죠. 30대 충남 남자가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다음은 전북의 연령별 1인 가구를 보시죠. 80세 이상 전북 여자가 가장 높은 1인 가구 비중을 보입니다. 다음은 전남의 연령별 1인 가구를 보시죠. 80세 이상 전남 여자가 1인 가구가 가장 많습니다. 다음은 경북의 연령별 1인 가구를 보시죠. 80세 이상 경북 여자가 가장 많은 1인 가구를 보입니다. 다음은 경남의 연령별 1인 가구를 보시죠. 60대 경남 여자가 1인 가구가 가장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의 연령별 1인 가구를 보시죠. 50대 제주 남자가 가장 많은 1인 가구 비중을 보입니다.